여러분들의 서학행은 뭔가요? 저는 일 끝나고 맥주 한 잔 아, 오늘도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성을 하면서 또 한 잔 오늘 미스터북에서 다룰 이야기 바로 대동강 맥주입니다. 북한에는 대동강 맥주 말고 유명한 맥주들이 많은데요. 명성맥주, 락원맥주, 경흥맥주, 군강맥주, 봉화맥주. 북한식 맥주 이름을 지을 때 방법은 앞에 지역명을 딱 붙이는 겁니다. 이 중에서 대동강 맥주가 단연 1등이에요. 대동강 맥주가 이렇게 유명해진 건 얼마 안 됐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이때 김 위원장이 발티카 맥주 공장에서 1시간 30분이나 머물면서 양조 과정과 장비, 맥주 맛에 좋은 비결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물었다고 해요. 그리고 북한으로 돌아와서는 아 그죠 우리도 이렇게 맛있는 맥주 한번 만들어 보라오 지시를 한 거죠. 근데 하는 그 맛이 안 났나 봐요. 맥주 하면 어디죠? 많은 분들이 독일을 떠올리실 텐데 한때 세계 최대 맥주 생산국이기도 한 영국도 있죠. 북한이 맛있는 맥주를 막 만들고 싶어하던 그 시기 180년 전통을 이어가던 영국 어셔스 양조장이 문을 닫습니다. 북한이 이때다 라고 생각해서 그곳의 설비를 150만 파운드를 들여서 사옵니다. 영국의 설비와 독일, 러시아의 맥주 전문가들의 양조 기술로 탄생한 대동강 맥주. 사실 이거는 맛이 없으라고 해도 없을 수가 없겠죠. 대동강 맥주가 맛있는 또 다른 이유는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과 깨끗한 대동강 물 덕분이라고 합니다. 특히 김정일, 김정은 부자가 대동강 맥주를 아주 좋아했다고 해요. 원료도 좋고 대대적인 지원도 받으니까 이 맥주의 맛 점점 좋아지겠죠. 심지어는 이코노미스트의 한 기자가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맥주는 북한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 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어요. 평도 좋아, 수출도 잘 되는 이 맥주. 2016년도에 북한에서 대동강 맥주 축제까지 열렸어요. 처음에는 한 2주만 바짝 하자고 했는데 평양 주민들과 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이 맥주 축제 평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맥주 축제 기간을 연장까지 합니다. 사실 그럴만도 한 게 8월 중순부터 9월 초면 맥주 딱 한잔하기 너무 좋잖아요. 이것도 강변에서. 자, 여러분들 어떤 맥주를 좋아하세요? 저는 흑맥주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대동강 맥주를 마실 때 너는 흑맥주 좋아하고 나는 뭐 라거 좋아하고 이런 취향이 달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맥주의 종류가 무려 7가지나 되기 때문이에요. 보리와 쌀 함유량, 향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대동강 맥주 축제는 2017년에 북한의 홍수와 가뭄 피해로 열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평양시에는 대동강 생맥주집이 200여 곳이나 돼서 평양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목이 좀 타면 그냥 맥주를 마실 수 있답니다. 요즘 나만의 편의점들 보니까 새로운 맥주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북한이랑 맥주 물물 교환이라도 해서 대동강 맥주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딱 먹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